예, 요번에는 이제 일러스트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요거를 일단 이미지를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에펙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여기서 세팅을 하고 가져가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여기 지금 요 이미지를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하는 걸 흔히 이제 비트맵 이미지라고 얘기를 해요. 비트맵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확대를 하거나 축소를 했을 때 이미지가 깨지게 됩니다. 지금 요것도 자, 여기 그냥 앞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나오는 거 있죠? 이거를, 이렇게 보이는 거를 이제 비트맵 이미지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가 깔끔하게 라인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를 이제 벡터 이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디자인 쪽에서 이제 사용을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에펙에서 쓸수 있게끔, 뭐 굳이 그렇게까지 이거를 또 일러스트로 만들 필요는 없는데, 이게 하나하나 다 이미지가 이렇게 다 깔끔하게 따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카카오 이모티콘이라든지 이래 뭐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뭐, 이제 메신저를 사용을 하면서 GIF 애니메이션 같은 거좀 사용을 하시게 될 때는요. 하시게 될땐 거의 일러스트로 직접 다 그리고 있습니다. 그려서 다 제작을 하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수업으로 하는 방법인 거고,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애니메이션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같이 좀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진짜 실제로 이제 영상에다가 집어넣는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수익이 나는 영상이다라고 했을 때는요, 절대로 이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미지를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안 되고, 지금 제가 알려드린다고 해서 이거 방법을 사용을 하셔서 하시게 될 경우 이게 저작권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작권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일러스트를 공부를 하셔서 포토샵을 공부를 하셔서 직접 그린 이미지를 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부분들이라서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하고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혹시 여기 위에 여러분들 요거 다 있으신가요? 요거? 자, 여기 눌러주시고, 여기 눌러주시고, 자, 에센셜 저하고 똑같이 요걸로, 제 인터페이스를 저랑 똑같이 맞춰주세요. 요걸로. 에센셜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리셋. 리셋 에센셜 요걸로 눌러서 자 저하고 똑같은 상태로 화면을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일러스트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하고 요거 정도만 저하고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요 부분을 이제 툴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툴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에펙에서 있는 것처럼 자 요거 사용합니다. 요거 얘가 셀렉션 툴이에요. 선택 툴이고요. 자, 그래서 이걸로 얘로 여기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미지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은 자, 더블 클릭은 하지 마세요. 더블 클릭해서 만약에 여기 화면이 요렇게 회색의 요 무슨 레이어랑 이미지라는 요런 부분이 떴다라고 하시면은 요 왼쪽 요게 사라질 때까지 이게 사라질 때까지 요 왼쪽 화살표를 눌러 주시면 돼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거는 부분적으로 편집을 하기 위한 기능인 거니까.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미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은 여기 프로퍼티라고 하는 항목에, 밑에 보시면 이미지 트레이스라고 있을 거예요. 이미지 트레이스. 자, 요 이미지 트레이스 요거를 이제 눌러주시면은, 여러 개의 메뉴가 나옵니다. 여러 개의 메뉴. 그 메뉴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색깔을 좀 한번 구분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하나 흰색, 회색, 그리고 여기 군청색 해서 총 3개가 있고요. 보라색 4개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 약간 얘보다 좀 밝은 색으로 해서 자, 글씨가 있는데 요거까지 5개가 있습니다. 현재 5개가 있는 상태에서 또 밑에 보면은 요런 색상도 있어요. 그럼 6개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흰색 글씨고요. 그럼 총 6개의 색상이 여기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 이미지 트레이스를 눌러주시고 여기 6 컬러 요걸로 눌러주시면은 일러스트가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뭔가 실제 이미지보다 조금 뭔가 뭉개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약간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졌기도 지기도 했고 깔끔해져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 이제 그6 컬러로 이제 이미지 트레이스를 해주셨으면은 그 밑에 퀵 액션이라고 해서 익스팬드라는 버튼이 하나 활성화됐을 거예요. 자,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 얘네들이 이렇게 라인으로 뭔가 만들어지고요. 아까 전에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렸을 때, 막 지그재그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보였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둥글게 깔끔하게 보여집니다. 요거,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좀 바꿔줬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요 부분만, 요 구름 있는 부분만 남겨놓고 다 지워주려고 그래요. 다 지워주려고 그래서, 일단은, 자, 화면을, 그러니까 좀 삭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요거, Direct Selection Tool이에요. 그 밑에 거. 처음에는 선택 툴이고요. 선택은 그냥 전체를 선택하는 툴이에요. 하나의 덩어리를. 자, 그 밑에 있는 거를 Direct Selection Tool이라고 하는데 얘는 뭐냐면 점선 면을 부분적으로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얘는 점선 면 부분적으로 선택하는 기능이라서 이걸로 여기 빈 공간 한번 클릭했다가 얘를 한번 클릭해 주세요. 요거 파란색, 군청색을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얘랑 똑같은 색상들이 여기 어디 어딘가에 다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작은 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그래서 여기 셀렉트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셀렉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세임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세임. 이 세임 안에 필앤 스트로크라는 부분이 있어요. 선과 색상이 똑같은 부분들을 더 추가적으로 선택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 선택이 더막 뭔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딜리트 키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똑같은 방식이에요. 똑같은 방식.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요 테두리 라인도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여기 제거 흰색에 요 흰색 부분들이 겹쳐 있다 보니까 잘안 보여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여러분들 이제 줌 툴이라고 있습니다. 줌 툴. 줌 툴. 여기 하단에 보시면. 자, 단축키로는 Z예요. 안 보이시는 분들은 Z 눌러주시면 되고, 환영키 요거 적용받습니다. 한글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요걸로 눌러주시면 확대가 되고요. 그냥 클릭하면 확대가 되고,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Alt키를 누른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또 축소가 됩니다. 화면이. 자, 이렇게 좀 작게 해놓은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길게, 그러니까 스페이스바를 그냥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어요. 손바닥 모양. 자, 이렇게 클릭 드래그 해주시면은 이렇게 화면도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부분들 이제 확대하고 축소하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렇게 화면 이동하는 거. 자, 요거는 이제 작업할 때좀 많이 편하니까 요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화면 어두운 데다가 셀렉션 툴로 요 메뉴에 있던 거 셀렉션 툴로 옆으로 좀 옮겨주세요. 잘 보이게. 방금 여기 지웠던 것처럼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여기, 자, 여기 구름 모양 있죠? 요 연기 모양.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들 다 지워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회색 부분. 요거, 그냥 위에 요렇게 드래그 쭉 해서, 요 부분, 요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 요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딜리트를 두번 눌러주시면 돼요. 딜리트를 두번 누르면은 이 선택된 부분이 다 지워집니다. 요렇게.
자, 밑에도 똑같이 딜리트 두 번 눌러서 지워주세요. 자, 요 부분들 이제 깔끔하게 좀 정리, 그러니까 또 선택해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해서 다 지워주시면 됩니다. 두 번씩 눌러주세요. 딜리트는. 요 회색 부분이 있는데 글씨 요 부분하고 겹쳐지는 것 같아서 자 요렇게 지웁니다. 이렇게까지만 깔끔하게 좀 정리해 주세요. 자 여기 요렇게 이제 다 정리가 되셨으면요 요거를 이제 또 레이어별로 또 그룹을 또 지워줘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셀렉션 툴이 있습니다. 셀렉션 툴, 셀렉션 툴로 요거 선택해 주시면은 다 전체가 선택이 될 거예요. 전체가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하면 그래서 여기 오브젝트 여기 가서 보시면요 메뉴 오브젝트에 언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언 그룹. 아, 그룹 해제예요. 지금 그룹이 되어 있어서 선택하면 한 번에 다 선택이 되니까 언그룹으로 선택 그룹을 해제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빈 공간 한번 클릭했다가 다시 선택하면 이렇게 부분만 선택이 돼요. 그리고 여기 우측에 보시면은 레이어라는 패널이 있습니다. 레이어. 여기 레이어 패널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레이어 패널 요거 열어서 보시게 되면 여기 요 부분들이 다 하나하나씩 지금 다 분리가 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그룹 하나, 요렇게 그룹 하나 이런 식으로 그룹을 다 지워 줄 겁니다. 자, 그룹은 단축키가 컨트롤 G구요. 여기 일일이 이렇게 선택해서 메뉴 들어가서 그룹을 눌러 주시는 것보다 선택해서 컨트롤 G를 눌러주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로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G 여기 선택해서 컨트롤 G 해서 요거 각 항목별로 이렇게 컨트롤 G로 그룹을 다 지워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 레이어 이 부분에 이렇게 전부 다 그룹으로만 이렇게 잡혀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기 오른쪽에 레이어 패널 여기 아래 보시면은 아래 보시면 이렇게 네모에 더하기 표시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요거 보면 레이어 1번이라는 거 안에 여러 개의 그룹이 있는데 이거를 일러스트 파일을 그대로 저희가 에펙으로 가져가서 쓸 거예요. 이게 에펙에서 쓰려면 각 레이어가 소스로 하나하나씩 잡히게 됩니다. 근데 얘는 지금 레이어 하나에 그룹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하나의 이미지로만 인식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각 항목별로 나눠서 쓰려면은 요 그룹 개수만큼 레이어도 개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총 10개예요. 그래서 요 레이어 1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이 레이어 10이 나올 때까지 만들어줍니다. 레이어 10까지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거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첫 번째 거 선택을 하시면은 여기 레이어에서 요렇게 요 동그라미 부분에 파란색 네모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요게 지금 현재 선택이 되어져 있는 그룹이란 얘기예요. 얘는 1번이니까 요 1번 레이어에 있을 거고요. 2번 레이어부터 선택을 해서 각 레이어에다가 이동을 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요거 2번 선택을 하면 여기 그룹 요 부분이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얘를 끌어다가 여기 레이어 2번에다가 갖다 넣어 주시면 돼요.
끌어다가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자, 3번 마찬가지고요. 3번 선택해서 여기 3번에다가 이동시켜 주시면 되겠죠. 4번 선택해서 4번에다가 이동시켜 줍니다. 자, 요 같은 방법으로 전부 다 자, 순서대로 각 레이어에다가 넣어 주시면 돼요. 순서대로 각 레이어에다가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 레이어에 하나의 그룹이 다 하나씩 다 들어가져 있게 될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이제 다 됐으면은 요거 다시 좀 축소해서 자, 요거 이미지를 좀 이렇게 모아 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자, 이렇게 전체 선택을 좀 해 주시고요. 전체 선택을 해 주시고 여기 프로퍼티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 정렬이 있습니다. 요거 두 개. 요렇게 요거 두 개 눌러서 가운데로 이렇게 좀 모아 주시고요. 이렇게 모아 주신 다음에 자, 얘를 여기 가운데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 주시면 되거든요. 가운데다 배치를 해 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저희가 지금 이제 영상으로 만들 거를 이거 사이즈를 좀 맞춰서 제작을 할 거라서 자, 얘네들 사이즈에 맞게끔 요 흰색 요 부분을 사이즈를 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에디트 어트리뷰트라는 부분이 있고요. 프로퍼티에. 이제 아무것도 선택이 안 돼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에디트 어트리뷰트라고 돼 있고 유니트가 밀리미터라고 돼 있는데 자, 밀리미터를 픽셀로 좀 바꿔주시고요. 이 부분, 유니트, 픽셀로 바꿔주시고, 에디트 어트리뷰트로 가서, 에디트 아트보드로 가서, 여기 사이즈를,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얘는 이제 위치, 요거는 이제 위치를 지정을 해주는 부분인 거고, 얘는 사이즈를 지정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500 입력해 주시면 돼요. 500.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졌을 겁니다. 이렇게. 자, 500으로 좀 잡아줬고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여기까지 사이즈가 줄었으면요. 요거, 셀렉션 툴로, 얘네들 이렇게 선택을 해서, 얘네들만 요거 위치 여러분들이 가운데다가 옮겨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여기도 사이즈도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요거 잡고 사이즈를 이렇게 키워 주실 수가 있거든요. 시프트 키 눌러서 사이즈를 키워 주시면 됩니다. 시프트 키를 눌러 주셔야지 안 눌러 주시면은 이제 가로 세로 비율이 어긋나요. 그럼 처음 모양과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 좀 여러분들이 키우고 싶은 만큼 키워서 가운데다가 배치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사이즈 키워 주셨으면요. 자, 요거 저장하겠습니다. 여기 파일 가서 세이브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폴더에다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 뜨는 거 있으면 그 OK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일러스트레이터는 요걸로 끝이에요. 여기 요 부분에다가 여기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더블 클릭해 주시고, 자, 방금 저장한 그 일러스트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근데 완전히 다 불러오지는 마시고요. 일단은 자, 요 스모크 이펙트 요 부분을 선택을 해서 일단 불러오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 잠깐 봐주세요. 여기 import as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import as. 자, 여기 항목을 composition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 composition. 자, 요거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footage는 저희가 지금 이 연기 부분을 레이어 10개로 해서 나눠놨잖아요. 나눠놨는데 footage라고 갖고 오게 되면은 이 10개 나눠져 있는 레이어가 하나로 합쳐져서 불러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미지 소스로 불러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나눈 작업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footage로 갖고 오지는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composition retain layer size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이미지, 저희가 갖고 온이 이미지가 각 그룹마다 사이즈가 다 다릅니다. 그 사이즈별로 다시 재조정이 돼서 갖고 와줘요. 그래서, 위치나 이런 것들도 다 다시 재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가. 근데 컴포지션으로 갖고 오게 되면요, 저희가 만든 그 사이즈 그대로 해서 그 이미지 한장 안에 각 레이어가 별도로 사이즈가 다시 재조정되지도 않고 그대로 저희가 만든 그대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컴포지션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컴포지션을 그다음에 임포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제거 스모크 이펙트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 자, 컴포지션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스모크 이펙트 레이어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레이어 1번부터 레이어 10번까지. 레이어 10번까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스모크 이펙트라고 해서 만들어진 요거, 요 컴포지션이 있죠? 자, 요거 더블 클릭해 주세요. 요거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자, 스모크 이펙트라고 해서, 자, 요렇게 뜨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지금 거꾸로 돼 있어요. 거꾸로. 10번부터 1번까지 거꾸로 돼 있습니다. 요거 그냥 다 지워주시고, 다 지워주시고, 다시 넣겠습니다. 1번부터 순서대로. 순서대로 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은 페이지 다운을 3번 눌러서 3프레임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3프레임으로 이동해 주시고, 자, 여기서 요거 순서 여러분들 요것만 해 주시면 돼요. 컨트롤 A를 눌러 주시면 전체 선택입니다. 셀렉트 올이에요. 레이어 전체가 선택이 될 거고요. 지금 현재 3프레임에 인디케이터가 들어가져, 그러니까 이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자, Alt 대괄호 닫기입니다. 이거를 눌러주시면은 이각 레이어의 이 클립 길이들이 요 인디케이터 있는 위치로, 끝부분이 인디케이터 있는 위치로 이렇게 이동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만큼 다 잘렸다는 얘기죠. 각 레이어마다 3프레임씩만 보여진다라는 얘기예요. 요거. 그래서 Ctrl A 눌러주시고 Alt 대괄호 닫기 눌러주시면은 자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은 지금 전체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죠. 지금 Ctrl A가 되어져 있는 상태고요. 자, 요거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 크리에이트가 아니라 키프레임 어시스턴트라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중간쯤에 키프레임 어시스턴트가 있고요. 여기서 활성화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시퀀스 레이어. 시퀀스 레이어. 그러니까 이 레이어가 지금 다 3프레임씩만 잡혀 있는데 이거를 순차적으로 배열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시퀀스 레이어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이렇게 시퀀스 레이어 창이 하나 뜨는데, 이거는 여기에 이제 오버랩이라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 오버랩을 하시게 되면 클립이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얘네가 여기 중간에 겹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될 거냐면은, 오버랩을 눌러서 여기 설정을 넣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겹쳐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가 이제 두 개의 이미지가 중첩이 돼 버린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크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버랩을 굳이 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여기 끊기고 다음 이미지, 끊기고 다음 이미지 이렇게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OK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순차적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요거 한번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걸로 작업 영역 지정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플레이해서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에 뒷부분이 살짝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래서 자 마지막 요 이미지를 요거 얘를 왼쪽으로 좀 이동시켜 주세요. 이렇게. 아, 지금 전체가 선택이 되어져 있으니까 레이어만 선택을 해줘야겠죠? 지금 현재 9번 얘를 이렇게 얘도 여기까지 그러면은 자, 제자리에서 연기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위치만 조금 이동시켜 주시면 돼요. 안 맞는다라고 하면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일러스트에서 그 위치를 여러분들이 배치를 해서 갖고 오시게 되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만약에 여기 갖고 왔는데 약간 좀 틀어진 것 같고, 이동이 된것 같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렇게, 자, 그러니까 연기가 한번 요렇게 나오는 모션이 만들어졌어요. 뭐 이런 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토바이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오토바이 영상, 그러니까 무슨 자동차가 간다든지, 오토바이가 간다든지, 뭐 킥보드가 간다든지, 그 뒷부분에 한 번씩, 펑, 한 번씩 놔주시면은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연기가 나는 그런 모션을 추가적으로 넣어주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이펙트를 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되셨으면, 자, 여러분들이 요거 작업 영역을 먼저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작업 영역. 난 어디까지만 보여줄 것이다. 어디까지만 보여줄 것이다를 요렇게 딱 지정을 해주시고, 저는 2초까지만 보여줄 거예요. 2초. 2초까지만 보여줄 거고, 작업 영역 요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요거 지정 안 해주시면은, 여러분, 이 작업 안 해주시게 되면은, 이 애니메이션은 지금 한 1초 정도에 끝나는데 이거는 전체 15초짜리 컴포지션이기 때문에 15초까지 다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2초까지만 잡아주시고 여기서 요 작업 영역이죠. 여기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은 트림 컴프트 워크 에이리어라고 있어요. 요거 눌러주시면은 컴포지션 사이즈가 딱저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지정한 요 컴포지션 길이, 그러니까 작업 영역을 그 컴포지션 길이로 세팅을 해줘요. 그러면은 딱뭐 이제 작업 영역 지정 안 해도 2초까지만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렌더링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위에 파일에서 익스포트.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미디어 인코더 큐를 쓰는데 이번에는 굳이 요거 쓸 필요 없이 자, Add to Render Queue를 써도 됩니다. 그래서 에펙에서 바로 추출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Add to Render Queue 요거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은 여기 하단에 여기 요렇게 자, 렌더 큐라고 해서 요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여기 파란색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다 클릭을 한 번씩 해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여기 베스트 세팅 요거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렌더 세팅 창이 이렇게 뜨는데, 자, 저희는 지금 현재 세팅이 500, 500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퀄리티 베스트, 해상도 풀 사이즈로 해서 500, 500 이렇게 잡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트, 현재 저희가 30프레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그리고 자, 스타트는 0에서 0프레임에서 엔드 2초까지 잡혀 있고요. 총 2초 1프레임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까지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돼요. 확인하시고 자, 오케이 눌러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 여기 커스텀 하고 베스트 세팅 이렇게 뜹니다. 요 커스텀이라는 글씨가 생겨요. 요 부분이. 자, 그 다음에 밑에 아웃풋 모듈에 로스레스 여기 들어가서 봐주시고요. 요거. 여기서 이제 세팅이 좀 중요한데, 자, 지금 현재 포맷이 AVI라고 돼 있어서 확장명이. 자, 여러분들도 다 아는 파일이죠. 근데 저희는 요걸 이제 포토샵으로 또 옮길 겁니다. 포토샵으로 옮길 거기 때문에 포맷을 AVI로 안 쓸 거고요. 여기 퀵타임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퀵타임. 퀵타임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채널도, 채널 보시면은 이제 RGB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RGB 알파로 들어갑니다. RGB 알파. 자, 요것만 바꿔주시면 돼요. 요것만. 요거 바꿔서, 자, 오케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이죠. 아웃풋 2, 요 파란색. 이거는 뭐냐면, 어디에 저장이 될 건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눌러서, 자, 어디에 저장을 할 건지. 어디에 저장을 할 건지, 여러분들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 저장을 하고, 여러분들 폴더 경로 지정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렌더라고 있죠? 이 부분, 여기 렌더 버튼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시면 렌더링이 진행이 돼요. 이렇게. 포토샵 여셨으면, 자, 스모크 이펙트 요 MOV 파일 요거, 얘를 그냥 이렇게 끌어다가 놔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밑에 타임라인이 이렇게 생성이 되면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지금 배경도 투명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도 똑같이 스페이스바 이렇게 눌러보시면요. 플레이가 이렇게 돼요. 자, 뭐 요거 이렇게 이제 모양이 되는 거를, 애니메이션 만들어지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포토샵에 와서는 따로 건드릴 거 없어요. 따로 건드릴 거 없고요. 그냥 바로 뽑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 파일 들어가 주시고요. 파일 여기도 익스포트로 갑니다. 익스포트. 여기 익스포트에서 세이브 포 웹으로 갈게요. 세이브 포 웹. 요거. 자,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자, 여기 똑같이 이렇게 나오죠. 자, 저희가 추출을 해내려고 하는 거는 이미지를 추출하는 게 아니라, 자, GIF를 추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GIF. 요거.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요것만 바꿔주시면 되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자, 루핑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모티콘 그거 보내게 되면은, 계속 애니메이션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한, 세 번 정도 플레이가 되고 나서 멈출 겁니다.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움직이고 그리고 멈춰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 포에버가 아니라 여기 아더로 가서, 여기 아더로 가서 한 세 번 정도, 여기 set loop count라는 창이 뜨는데 여기다가 한 세 번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 정도 하고 OK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뜨죠. 여기 총 61프레임. 자, 30프레임이 1초니까. 자,
아까 전에 2초 01프레임 정도 렌더링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자, 여기 한번 플레이 해보시고요. 이렇게 한번 플레이 해보시고, 제대로 움직이는지 확인한 다음에, 자, 세이브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세이브. 그리고, 자, GIF. 자, 요렇게 이제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저장한 파일, GIF 파일.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제 이미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요거 여러분들 카카오톡이나 요런 식으로 이제 보내셔도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됩니다. 확인하시면 되겠어요.